조선대학교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자 부총장과 처장단 전체가 보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주 일부 단과대 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란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부당한 학사 운영 개입을 자제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이를 묵살하고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다며 부총장을 비롯한 처장단 전체가 보직 사퇴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과 해남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이 오는 12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는 전문가 6명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고 세계군의 고려청자 요지를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란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계군은 한반도 서남해안이 청자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며 고려청자의 가치를 널리 알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